해물 청국장을 끓일 거예요. 먼저 버섯을 3등분해서 깍둑썰기로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양파도 버섯하고 똑같이 모양을 내서 그다음에 집에 있는 짜투리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그런 거다 넣어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있는 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애호박 4등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두껍게 우리는 그냥 굵게 썰어주세요. 새우가 크니까 반 절반 잘라서 이렇게 칼집 넣어가지고 나중에 끓었을 때이 모양이 저기하면서 예쁘게 나오거든요. 새우가 바지락은 해감해서 집에 보관하잖아요. 냉동실에 그러면 해감해놓은 거 내서 바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부는 반쯤 잘라서 사각으로 냄비를 달궈서 중불로 줄이고 약불로 줄여서 약불로 줄이고 새 멸치를 한번 볶아주세요. 그래야 멸치 비린내가 안 나니까. 한번 볶으면은 이물질이 떨어지거든요. 껍질이나 그런 거 빼고 끓이는 게 깔끔하게 멸치 냄새 안 나고 비린내가 안 나니까 한번 볶아주세요. 쌀뜨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강불로 해놓고 아까 볶은 멸치는 건져내지 마시고 그냥 육수 내는 그대로 그냥 드셔도 되거든요. 청국장 4스푼 넣을 거예요, 지금. 고추장 1스푼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마늘을 1스푼. 야채. 끓기 전에 그냥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야채 넣고, 2스푼 끓어오르면 해물하고 새우하고 바지락만 넣으면 되거든요. 청국장 끓일 때는 옆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게 올라오니까. 우선 중불로 줄여주세요. 끓어오르면 약불로 서서히 끓여야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소끔 끓어오르면 볶음 있잖아요. 이 볶음을 좀 걷어내주세요. 하나씩 씹는 맛으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콩을 안 으깼어요. 통콩을 그냥 해가지고 했으니까 씹어보면 맛있을 거예요. 소금 1스푼. 굵은 그냥 저는 천일염을 쓰거든요. 천일염을 1스푼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서히 그 뒤에 간은 끓이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간을 맞춰야 돼요. 자, 해물 넣으세요. 바지락하고 새우하고 넣고 마지막 두부까지 센불
제가 센 불로 끓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간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지금 간이 딱 맞는데 조금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칠미를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감칠미를 안 넣어도 돼? 응,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 서운하니까 한 스푼 넣어서 이제 쫄이잖아요. 쫄이니까 간이 조금 서운한데 싱겁게 드신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돼요. 근데 조금 싱거워서 제가 감칠미 한 스푼을 넣었어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한 스푼 끓이면 다 됐어요.